엄청난 과대포장입니다. 급하게 떨어져서 조약돌을 하나 샀고요. 이것도 이달아트에 썼던 브로치인데 다 떨어져서 하나 샀어요. 이것도 역시 급하게 샀던 거. 일단 진주 눈물 파츠, 이거는 제가 여기다가 다른 건데요. 이것도 이달아트 재료인데 없어서 그냥 샀고. 되게 많이 샀네. 이거 너무 귀엽죠? 작년에도 썼던 건데 여기서 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도 똑같은 걸 많이들 판매하시니까 조개랑 인어공주랑 또 인어공주. 얘는 약간 좀 통통하네요. 이거는 그라데이션 브러쉬인데요. 저는 그라데이션 브러쉬를 딱히 가리진 않지만 제가 최근 들어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브러쉬입니다. 찍고 있는 동안에 택배가 또 왔어요. 사은품으로 온 파일은 이런 칼날만 좋아해가지고 칼날만 제가 쓰기 위해서 빼놓고, 이거는 뭐냐면 글루드라이예요. 글루드라이인데 뷰렉 제품입니다. 여기 회사 거가 냄새가 독하지 않아서 좋아요. 솔직히 고정력은 허리업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고정력이 허리업이 10이라면 얘는 진짜 한 3에서 4인 것 같아요. 물론 제 기준, 주관적인 기준이지만. 근데 이게 냄새가 그냥 헤어스프레이 냄새가 나서 독하지 않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원콧 하고 나온 상태인데 이제 투콧을 해줄게요. 투콧도 그냥 똑같이 핑크부터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그냥 왠지 모르게 항상 그 다음에 썼던 색깔을 투콧 때는 먼저 사용합니다. 먼저 똑같이 발라줄 때 옆으로 살짝 튀어나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옆에 색깔을 발라줄게요. 이게
시라컬러 같은 경우에는 결이 잘안 지게 힘도 빼고 발라야 되고, 테크닉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이렇게 글리터가 들어간 애들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되게 쉽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짜잔! 새로 투톤 그라데이션 끝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라데이션 할 때에는 팁에다 하는 것보다 사람 손에다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이번 택배는 메이크앤에서 온 택배들이고요. 한번 뜯어놓을게요. 엄청나게 묵직해요. 되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골드랑 실버. 안에다가 스와 넣어서 쓰는 타입이고 되게 깔끔하게 원래 플레임 하면 이렇게 좀 화려한 것들이 많잖아요. 얘는 좀더 깔끔하게 나온 거고 이거는 여름을 겨냥한 거 같죠? 이달의 아트에 쓰면 될것 같은데 조개 불가사리 같은 게 중간에 진주가 박혀 있어요. 소라 너무 귀엽다. 고등인가요? 소라 이런 느낌? 은색 컬러들도 있고. 이 사이사이에다가 컬러 채워 넣어가지고 연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플 프레임 골드 버전. 이거 그냥 기본 8mm짜리 다이아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오! 이거 약간 크리스마스 종이 좀 생각나는데? 되게 앤틱한 느낌이에요. 이거 보트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엄청 커지는? 여기는 뭔가 6mm 다이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는 바게트. 바게트 들어가는 사이즈고, 8mm 물방울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 어쨌든 팔각은 아니고 팔각보단 살짝 둥근 거. 이거는 하트. 6mm 하트 들어가고, 이거는 롱 레인드롭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이것도 약간 종 같다. 진짜 완전 정신없죠? 어제 퇴근 때 찍은 것보다 더 정신없는 것 같아요. 되게 다 청소를 하면서 하는데도 정신이 계속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1차 시안인데요. 이것도 되게 많이 바꾼 상태예요. 좀 더럽게 올려놓긴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다 깰지 뺄지 아직 고민 중이고 이거는 확정된 친구들 확정된 애들은 이렇게 붙여놨고 이건 선생님이 만들고 가신 거고 이건 약간 바다 같은 느낌을 내보려고 했어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확장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원래는 여기 인어공주가 없었는데 지금 인어공주랑 라인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이것도 뭔가 엄지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얘도 아직 보류. 이거는 확정입니다. 가장 저렴한 거 59,000원 라인의 확정이고 그리고 이것 또 되게 고민 중인 거예요. 이 마블은 확정인데 지금 스톤을 어떤 걸 메인으로 넣을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야근.
이거는 금방 이달의 아트 만들다가 버려진 탈락된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새로운 디자인 만드는데 메인으로 얘네들을 써보려고 꺼냈습니다. 다 스와이요. 요거 빼고 이건 프레임이고 이 하트를 쓰고 싶은데 이미 하트로 만든 게 있어가지고 하트를 쓸지 미러를 쓸지 아직 고민 중이에요. 제 생각보다 살짝 화려하게 완성이 되어가지고 원래는 79,000원짜리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업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대리석도 마블이랑 해서 이중으로 했고 여기도 마블 들어가고 픽시도 그라데이션 픽시예요. 아까 구상했던 게 엄지였잖아요. 엄지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프리미엄 라인부터 보여드릴게요. 7월 이달의 아트 중에서 요거는 약간 여름을 겨냥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안에 글리터랑 아쿠아 스와로브스키가 굉장히 예쁩니다. 약간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거 되게 특이하죠? 되게 특이한 스와랑 여기 엄지 보시면 정말 왕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색깔도 특이하게 여름 느낌 좀 내봤고요. 짜란! 이거 진짜 실물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영롱한 바닷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 조개랑 불가사리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너무 예쁜 게 많아서 프리미엄을 조금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마블 들어가 있고 픽시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엄지가 포인트예요. 이 하트를 너무 쓰고 싶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자꾸만 예쁜 애들이 나오는데 이거 보이세요? 약간 석양 같은 느낌을 내봤고 이제 인어공주가 하늘로 올라가고 싶다 약간 이런 걸 표현한 건데 작년에도 비슷한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거 벌써 많은 분들이 하고 가셨는데 패디에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네온 포지션으로 만든 거고 그라데이션 너무 잘 돼가지고 이쁩니다. 스톤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려고 만든 건데 파우더랑 여기 들어있는 요 스와로브스키가 되게 예쁜 딜라이트 컬러여가지고 포인트가 딱 돼요. 자개도 들어있고 연보라 한 느낌. 이거 너무 귀엽죠? 요즘 곰돌이 되게 많이들 찾아오시길래 곰돌이로 한번 해봤어요. 하트 파티. 약간 바캉스 갈 때 좋을 것 같아요. 8월까지도 이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예전에 했던 디자인을 살짝 조금 바꿔본 건데요. 이제 고객님들 손에 하면은 요 부분을 이렇게 빈 곳 없이 다 채울 건데 뭔가 팁에다가 다 붙이기엔 조금 아까워가지고 살짝 남겨놨어요. 완전 화이트 컬러에다가 스와로브스키 컬러는 사파이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메탈로 라인 프렌치 넣었고 안에다가 진주 파우더까지 같이 들어갔고요. 귀엽게 호피도 들어있어요. 힙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좋을 것 같아요. 할까 고민 중이거든요. 네이버 예약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했어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어쨌든 공비서 예약이라는 어플이고 일단은 등록을 해놓긴 했어요. 그래서 검색을 슈블링으로 하면 누르면 이제 하트를 눌러놨고요. 영업시간 이렇게 뜨고 시술은 이제 내일만 한다 이거고 연락처가 제 개인번호여가지고 지금 잠깐 지워놨고요. 담당자 이제 오늘 담당자를 누르면 담당자를 이제 설정을 하고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은 5일에는 예약 가능한 시간이 없고 다른 요일은 어때요? 이렇게 뜨네요. 6일 눌러보면 담당자 이름과 가능한 시간들이 뜨는데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저희는 10시, 10시 반이 슈블링 네일에 담당자명을 지정하고 예약일과 예약 내용 그리고 금액이 나옵니다. 예약 변경과 취소는 예약 시술 시간 12시간 전까지 변경, 48시간 전까지는 취소가 불가. 근데 저희 샵은 변경은 36시간 전이고요. 취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전입니다. 어쨌든 예약 변경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군요. 네, 저에게 알람이 왔어요. 예약 정보가 수정되었다고. 이렇게 쓰는 건가 봐요.